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얼마 전에 드래곤볼 Z 패미콤으로 나온 드래곤볼 시리즈 게임 영상 소개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게임들을 한번 레트로 후리크에 전부 다 인스톨을 해서요, 한번 조금씩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스톨을 먼저 쫙다 한번 시켜볼게요. 맨 처음으로 드래곤볼 실룡의 수수께끼? 요거부터 한번 인스톨 해볼게요. 과연 인식을 잘 해줄래나? 됐네요.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인스톨 완료됐습니다. 광속이죠? 0.1초. 1986년 11월 27일 날 발매됐네요. 1986년. 지금은 2019년이니까 33년. 34년 전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용은 인스톨이 다 됐고, 왜안 나와? 팩이 나오질 않네. 내가 너무 세게 눌러놨나? 팩이 안 나와요. 왜 그러지? 꺼야 되나? 오우. 팩을 한번 꼽아놓았더니 나오질 않아가지고 고생했어요. 오, 망가지는 줄 알았네. 그러면 요번에 다음엔 대마왕 부활, 드래곤볼 대마왕 부활. 이게 이제 드래곤볼 2탄이에요. 실질 드래곤볼 2죠. 얘는 읽어드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얘도 끝났네. 얘는 1988년 8월 12일 날 나왔네요. 그러니까 31년 전에. 이게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구나. 이번엔 드래곤볼 3. 손오공전, 오공전. 그거 한번. 이거 1년 뒤에 나왔구나.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인스톨 완료. 1989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딱 30년 전에. 빼고. 그리고 드래곤볼 Z.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드래곤볼 Z가 된 거예요. 3까지는 그냥 드래곤볼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가 4죠. 4인데 이제 4 대신에 드래곤볼 Z라는 이름을 다 넣고, 강습, 사이아인이라고 부제를 넣었네요.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근데 얘 인스톨 안 됐다. 제대로 인식이 안 됐대요. 왜 그러지?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해서 게임도 시작이 안 되는구나. 드래곤볼 Z가 인식이 안 됐어요. 일단 그럼 얘는 빼고.
드래곤볼 Z가 인식을 잘 못해서 제가 지금 그 부활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닦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식을 못하네. 아직도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러지? 다시 한 번. 얘가 불량이 걸린 건가? 다른 애 한번 해볼게요. 드래곤볼 Z2. 얘는 잘 되네. 드래곤볼 Z2는.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인스톨 끝났고. 이제 드래곤볼 Z3요. 얘도 잘 됐네. 인스톨 하시겠나요? 네. 얘도 잘 됐고. 드래곤볼 Z 외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못했어, 얘도. 드래곤볼 Z 외전도 안 됐어요, 인식이. 이상하네. 왜 Z 외전이랑 Z 초사의 여인, 두 개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레트로 프리크가 완전히 대응 못하는 게임도 있는 건가? 다시 한 번. 아, 미등록 버전이 있으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대네요. 게임 한번 기정 한번 해볼까요? 게임도 안 돼. 단순히 미등록이라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패미콤이 없어가지고 패미콤으로 해볼 수가 없네요. 패미콤에서 잘 되면 이 패드는 뭐야, 이 팩은 문제가 없는 건데 단순히 레트로 프리크에서만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삭제 못하나? 세이브 데이터. 알수 없다라는 게임이 하나, 둘, 지금 세개 있거든요. 삭제. 이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다 삭제를 했어요, 일단. 이두 개가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냥 안 되는 거라면 참 안타깝네. 다시 또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걸로. 아니면 패미콤을 사가지고 패미콤 기계에다가 한번 해봐야 되려나? 레트로 프리크가 대응이 안 되는 팩도 있긴 있나 봐요. 다시 한번.
됐다. 요번엔 됐어요. 드래곤볼 Z 외전 됐다. 드래곤볼 Z 외전은 됐어요. 자, 그러면 드래곤볼 Z 다시 한번. 아, 얘는 안 되네. 드래곤볼 Z가 안 되네. 드래곤볼 Z 왜안 되지? 왜 인식을 못하는 거지? 좀더 한번 닦아볼까?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한 1,000엔은 준거 같은데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씨. 1,000원이면 그래도 만엔인데, 만원인데 한국돈으로. 지금 열심히 닦고 있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닦아보니까 더럽긴 더러워요. 검은 게 엄청 나오네. 좀 제대로 깨끗하게 닦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접속이 잘안 되나 봐요. 이게 더러워가지고. 저 검은 게안 나올 때까지 닦아봐야겠어요. 색깔이 아주 시커멓게 뭐가 나와요. 팩에서. 이제 안 나오네. 검은 거.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발. 제발 잘 되라. 아, 참. 아, 안 돼. 슬퍼. 슬프다. 드래곤볼 Z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럼 일단 얘는 내비두고, 뭐, 다른 애들부터 한번 해보죠. 조금씩 한번. 자. 신지 아니고. 슈퍼패미컴에서 드래곤볼. 실룡의 수습 전설? 실룡의 수수께끼? 요거 한번 해볼게요. 패드가 안 먹지? 패드 설정이 안 됐나?
화면으로 가서 즐거운 여행 시작이야. 하지만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야, 이거. 드래곤 레이더. 자, 간다. 부르만가 봐. 액션이네요. 점프. 주먹. 점프랑 주먹. 이렇게 있네요. 어려워. 이게 왕이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졌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알았어. 안 넘어가네요. 없다. 이겼네 그래도. 도와줘. 응? 잡혔어? 왜 이렇게 세 얘?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쎄? 이어서 하고 싶은데? 보천도사와의 만남? 또 처음부터야? 설마? 아, 처음부터네. 이런 데도 있었네. 뭐야? 열봉 같은 거 먹었어요. 열봉 먹었다, 와.
간신히 이겼네. 10곡 먹었는데 이렇게 이기가 힘들어. 이게 왜안 맞아요, 이상하게?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달래. 에너지가 없어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얘 못 잡나, 얘는? 그래도 은근히 재밌어요, 이상하게. 어? 이거 지금 나 농담이 아니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난리네. 나 빨리 도와주고 싶다고. 이봐,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거보다 빨리 산적들을 처치하라고. 산적들? 어, 잡았다. 이겼다. 어, 죽을 뻔했어요. 금방 갈게. 이런데 있기 싫어. 너 무서워서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고. 어? 뭐야? 왜 죽었어? 갑자기? 또 처음부터야? 설마 또 처음부터야? 게임 오버라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인가 보죠? 안 되겠다. 또 처음부터인가 봐요. 좀 해봤으니까 이제 드래곤볼 2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드래곤볼 2. 대마왕 부활. 요거. 요거 한번 해보죠. 미나미에 떠 있는 거북이 집이에요. 천왕궁은 천하제일 무도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하지만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장을 보러 나간 천왕궁 그리고 무천도사 런치 3명이 돌아왔습니다. 런치는 하지만 집을 지키고 있던 크리닝과 바다 거북이가 없다. 문이 열려 있어요. 어? 크리닝 어떻게 된 거지? 크리링 씨? 집이 엉망으로 돼 있고, 목욕탕도 엉망이다. 조사해보자. 어?
소녀공이 가보니까 바다 거북이가 숨어 있었대. 이야기를 해야지. 괴물이 크리링을 죽였어요. 그리고 드래곤볼을 뺏어가지고, 바다 거북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2층도 엉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스크리닝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었어. 크리닝이. 아니, 크리닝이 죽었다고? 말도 안 돼, 크리닝이. 시체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아직 가면 안 돼. 테레비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하나. 드래곤 레이더가 있습니다. 드래곤 레이더를 집었다. 아직도 가면 안 돼? 어딜 가야 돼, 그럼 또, 이번에? 어? 뭐야, 이거. 설마 혹시 이거, 피콜로 마왕? 냉장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의봉을 손에 넣었다. 나가자. 여의봉 집으니까 나가도 되네. 크리닝의 복수를 할 거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뭐야 너? 네가 크리닝을 죽인 거야? 그리고 그 드래곤볼은 내 거라고. 아, 이거? 이 볼은 내가 가져가겠다. 카드 몇 장에 승부를 하겠습니까? 5장. 별 숫자 높은 게 좋겠죠? 손오공의 공격. 공격을 피했다. 서로 빈틈을 노리고 있다.
천호공이 맞고 있네. 천호공 6의 데미지를 받았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공격을 또 피했대. 아, 천호공 지겠는데요? 공격을 또 피했대. 천호공 지겠네. 아직 이 카드 배틀 제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손오공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대. 졌어요. 다음에 지고 왔어, 손오공이. 아, 어렵네요. 뭔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면 드래곤볼 3로 한번 해보죠. 천호공전. 갈수록 그래픽은 좋아지네. 같은 패미콤이라도 그래픽 많이 좋아졌다. 하나,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준 7개의 드래곤볼을 모아서 오공과 부르마는 여행을 시작했다. 아, 선호공이랑 부르마가 같이 이렇게 모았었구나. 선호공의 소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언인 설화제일 무도회의 부활입니다. 선호공이 갖고 있는 것은 드래곤볼 스신추, 드래곤볼의 스신추랑 드래곤볼 레이더.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스신추가 뭐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별 데스만큼 움직이는 건가? 그럼 두 칸 움직이나? 이거 하면 네 칸 움직였네. 퍼즐 게임처럼 됐네요? 어? 너 갖고 있는 카드 전부 교환해줄게. 카드를 교환해줬어. 뭘 쓸까요? 어떤 하나, 둘, 셋, 넷. 세 칸만 가볼까? 별 수만큼 가네요. 이동하네요. 뭐야? 오공 스윙이야. 나보다 더 많은 별 개수의 카드를 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4개니까 5개 내놓으면 되겠네요?
제법 하는군. 수행치가 하나 올라갔대요. 어디로 가나? 아이고, 해골에 걸렸어. 해골에 걸리니까 전투가 되는구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카드 4장, 4장의 승부를 걸어왔다. 카드 4장을 골라야 되나 봐요. 별이 많은 걸 하라 그랬죠? 내가 이겼다. 손오공의 공격. 뭐야? 산적에게 2의 데미지를 주었다? 이게 끝이야? 전투 끝났어? 아니지. 오, 손오공 발차기 했어.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근데 1밖에 안 달았네. 어떤 핀살기를 짱깽? 가위바위보? 짱깽뽀밖에 없네. 주먹가위보. 11. 오, 많이 달았다. 손석을 이겼다. 전투가 그럭저럭 재미는 있네요. 하나, 둘, 셋, 세 칸. 카드를 전부 다 바꿔버린대. 나쁘지 않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지? 어? 수행을 또 하네? 내가 내놓은 카드보다 많은 별의 개수 카드를 내놓으세요. 1이랑 4. 자. 뭐야? 진 거야? 야무치가 있네, 저기. 야무치랑 만났네. 여기는 사막이야. 조사한다. 조사. 하늘.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다. 부르마 죽겠대요. 너무 힘든가 봐. 이동. 한 사람과 고양이가 있네요? 이야기를 해봐야지. 나는 이 황야를 황야의 하이에나야. 황야의 하이에나 야무차라고 하지. 갖고 있는 거다 내놔. 여기 때 강도였나 봐. 야무치 이때. 그럼 싸워야지. 카드 4장으로 승부하지요.
4의 데미지를 주었다. 또 이긴 것 같은데? 어? 근데 데미지 안 맞았대. 어? 제가 별 개수가 훨씬 많은데 나보다? 아 맞았네. 12?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야무차가 또 공격하네? 와, 또 맞았어. 30의 데미지를, 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 여기까지 하고. 드래곤볼 Z2를 해야겠네요. Z가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 인터넷으로 조사해봤는데요. 드래곤볼 Z는 레트로 프리크가 대응을 안 한대요. 대응 안 하는 소프트 그 일람이 쫙 있더라고. 그 안에 드래곤볼 Z가 딱 들어있더라고. 아, 왜 드래곤볼 Z만 대응을 안 하지? 얼핏 보니까 슈퍼패미콤, 예. 대응 안 하는 기준, 그 소프트웨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미콤 중에서는 한 20,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대응 안 하는 소프트가요. 그 안에 하필이면 드래곤볼 Z가 들어있더라고. 아, 아쉽지만 드래곤볼 Z는 인스톨을 못 시킨대요. 그럼 드래곤볼 Z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인생게임. 격신, 프리자. 아, 멋있다. 멋있어. 천하일 무도회? 천하일, 뭐야. 천하일 무도회 이런 것도 있어? 토너먼트 이런 것도 있었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뭐, 세이브가 있었네? 세이브 해놨구나, 이 팩에다가. 근데 아, 처음부터 해야지. 지구를 멸망시키고, 드래곤볼로 영원한 힘을 얻기 위해 베지타가 이끄는 사이아인과 싸웠다. 그 싸움에서 피콜로는 죽어버렸다. 일심동체였던 지구의 신도 없어져서 드래곤볼은 소멸되어 버렸다. 제트 전사들은 승리를 얻었지만 손오공의 나약한 성격으로 인해서 베지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손오공이 입은 데미지도 절대로 가벼운 데미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구에는 평화가 다시 돌아왔고, 손오공의 동료들은 짧지만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쯤 혹성 후리자에서는 후리자 혹성에서 베지타는 치료가 완료되고 있었다. 하지만 베지타는 악의 제왕 후리자가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드래곤볼을 손을 넣기 위해서 나메크성에 간 것을 알고 서둘러서 베지터도 나메크성으로 향하였다. 그때쯤 지구에서는 피콜로와 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메크성에 가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스노우의 부상은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남아있던 제트 전사들이 나메크성을 향하기로 하였다.
프리저 군단과의 싸움. 많은 위험을 많은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뭐야, 이동을 이렇게 했었나? 기억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구나. 아, 이동이 이런 식이었구나. 저희 다 까먹고 있었네요. 별 개수만큼 이동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드래곤볼 3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였구나, 시스템이. 드래곤볼 3도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별 개수만큼. 그럴까? 자, 운명의 선택이야. 카드를 고르면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고. 자, 한장 골라. 우울한 카드군.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다 바꿔봐. 아, 전부 안 좋은 카드 된것 같아. 아, 이런 거였구나. 재밌네요, 지금에도 역시. 이동. 한 카드. 안 좋은 카드 빨리 써야지. 아, 한번 이동 끝날 때마다 카드 골라나 보죠? 부르마. B2가 조금 회복되었다. B2가 뭐지? 능력치 좀 한번 볼까요? 내 능력치. 오바니가 60. 오바니가 지금 제일 세네. 아, 천진반이 더 세구나. 1800, 1700. 다시 한번 카드를 골라봐. 이거. 카린이네? HP를 전부 회복해줬대. 에너지 안 달았는데, 뭐. 카드를 또 한번. 적과 싸운대요. 아, 후리자 카드가 나오면 전투로 들어가는구나. 적이 나타났다. 매뉴얼. 오바니. 오바니 필살기 한번 쓸까? 아, 저 B가 긴가 봐요, B구나. 마성광. 아, 못 써. 55밖에 없어가지고. 류파가 일치했습니다. 어떤 공격? 아, 류파 일치하면 뭐 좋은 공격이 나가나 보네. 류파가 어떤 류파인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 류파가 뭔지 어떻게 알아? 오, 오바니 피했어. 클리닝 많이 달았네. 한다. 왜 이렇게 세고 애들이. 보통 센게 아닌데, 엄청 센데요? 피했어. 오. 오, 많이 달았다. 에너지 별로 없나 봐요. 핀치라고 뜨네. 잡았다, 잡았어. 전투가 아주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 야씨. 솔직하게 전투는요, 슈퍼패미콤판보다 더 박력 있는 것 같아요. 슈퍼패미콤판은 뭐 그래픽만 좋아졌지, 연출이 약간 떨어져. 오토로 한번 해볼까요? 오토로 한번 쏴봐라. 천진반.
멋있어. 와, 초페이콘 버전보다 박력 있다, 확실히. 전투가. 그거 피하면 어떡하니? 클리닉 마무리해. 이겼어요. 재밌다. 재밌네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3 한번 해볼게요. 드래곤볼 Z2는 역시 명작이었어요. 다시 해봐도. 와, 전투가 훨씬, 그 슈퍼 패미콤 버전보다 훨씬 그 박진감이 있어. 전투가. 이제 이거 3, 이거 3는 제가 거진 안 해봤어요. 동생이 하는 거 조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나 마찬가지지. 한번 해볼게요. 1992년도에 나왔구나. 그럼 언제 나온 거야? 한 28년 정도. 이때는 다들 슈퍼 샤이아인이 될 때죠? 지금까지의 줄거리. 죽은 동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메크성에 왔다. 나메크성에 온 Z전사들. 하지만 거기에는 드래곤볼을 원하고 있던 프리자가 있었다. 프리자의 부하들을 다 물리치고 힘들게 드래곤볼을 모았다. 그때 그 도중에 예전에 일찍이 적이었던 베지터가 우리의 동료가 되었다. 실용을 불러내어서 동료들의 부활에 성공한 Z전사들.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프리자는 미련하지 않았다. 지구인에게 뒤처진 프리자는 분노하였다. 하지만 Z전사는 상당히 파워업을 했다. 거기에다가 손오공은 드디어 전설의 초전사, 슈퍼 사이아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지구와 나메크성의 드래곤볼로 모두를 부활시켜서 지구로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오공은 남아서 프리자와 결착을 지으려고 했다. 너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프리자. 정말 바보 같은 놈이군. 얌전하게 지구로 돌아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말이야. 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봐요? 선홍홍이 슈퍼 샤이아인 된 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오토로 해볼까요, 일단? 매뉴얼. 뭐, 저 깜빡깜빡 빛나는 카드 저거 뭐지? 저거를 하라는 건가? 한번 해보자. 에너지파를 엄청 많이 쌌네. 뭐야, 이것도. 2랑 약간 틀린가 봐요, 하는 방법이. 프리자를 쓰러뜨렸다. 나도 빨리 탈출해야겠다. 손오공은 프리자의 우주선으로 향하였다. 나메크성이 폭발할 때까지 이제 얼마 시간이 없다. 이런 움직여달라고 이런
우주선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드디어 나메크성은 폭발할 때가 다가왔다. 선홍에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후리자는 나메크성을 폭파시켰다. 선홍은 죽어버린 것일까? 그때쯤 지구에서는 모두 무사히 도착했다. 여기는 지구인가? 신룡과 호룡가에게 모두를 지구로 옮겨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지. 근데 선홍이 안 보이는데? 그 녀석은 남아가지고 후리자랑 마지막 결착을 진다고 했어. 나는 봤어. 아버지는 드디어 슈퍼사이야인이 됐어. 그 이야기에 베지타의 얼굴이 깜짝 놀라는 듯했다. 하지만 후리자 때문에 나메크성이 폭발해버렸어. 아마 자 이번엔 우리들이 선홍을 부활시켜야 돼. 그렇게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서 다시 Z전사들은 모여가지고 선홍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드래곤볼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베지타의 모습은 안 보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가봐요. 드래곤볼을 찾아야 되나봐요. 이동을 이렇게 4칸 시켜야 되는구나. 누구를 회복시키겠어요? 회복시킬 사람 없는데? 부르마가 나오면 회복이 되나봐요. 자, 소원을 말해라. 3개. 배를 Z로 하고 싶어. 제트로 하자. 응? 찌찌가 나왔어. 누구를 수행시킬 건가요? 찌찌는 수행이 되나봐요. 피콜로. 찌찌가 카드를 내놓을 텐데, 그 별의 숫자랑 같거나 그 이상의 카드를 내면은 클리어합니다. Z가 더 높은 거죠? 적을 왜 안 만나지? 만났다. 적이랑 만난 것 같아요. 싸워야지. 오토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잘 모르니까. 근데 전투가 2보다 조금 박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투는 2가 짱인 것 같아. 누구를 회복하시겠어요?
회복할 사람이 없는데? 전투 연출이 뭔가 2가 멋있어요, 확실히. 3도 좀 약간 이상하네. 2가 여태까지 최고인 건가? 아니, 3는 나중에 나왔으면서 왜 2보다도 연출이 별로네? 희한하게. 약간 연출이 조금 아쉽네. 아니 근데 프리자가 죽었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 지구에 있는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어떤 분이 명령을 했지? 드래곤볼을 찾고 있는 것은 프리자님만이 아니야. 그분이 계시다면 이번에야말로 너희들은 끝이다. 자, 그렇군. 그렇다면 죽어라. 피콜로는 마지막 결정타를 내렸다.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참 이거 일이 복잡해졌군. 누구를 회복시키겠어요? 네. 피콜로 많이 달았네. 피콜로 하자. 어? 적을 또 만났네요? 오토를 또 눌러버렸네? 아, 또 오토를 해봤다. 아이, 오토가 위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오토를 눌러버리네요. 오, 저걸 또 만났어? 가메아메파 있네요. 가메아메파 한번 쏴봐라. 누구를 회복하시겠어요? 크리닝. 크리닝. 아, 약간 전투 그래픽이요. 2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가메아메파 연출도 별로야. 가메아메파가 지금 조기탄처럼 나가.
확실히 연출이 떨어지네요. 어설퍼. 일단 뭐 3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2가 더 재밌네요. 제가 더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앞부분은 2가 훨씬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그럼 드래곤볼 외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트랭크스가 나오네? 한 번 더 찬스가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이아인을 멸망시켜라. 이거 뭔 소리야? 누군데 사이아인을 멸망시키지? 사이아진 멸망 계획.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이걸로 그 사이아진의 복수를 우리는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사이아진 녀석들, 각오해라. 자신들이 적들에게 지금 노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구에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던 손오공과 손오공에게 미스터 포포가 사건을 알리러 왔다. 손오공, 큰일 났어. 지구의 위기야. 어? 도대체 왜 그래, 미스터 포포? 새로운 신이 말했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테스토론 가스라는 기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 테스토론 가스? 데스토론 가스? 데스토론 가스. 생명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가스야. 생명세포를 파괴시킨다고? 왜 그게 위험한 거지? 아버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구상의 생물이 모두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 그거 큰일 났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신도 모르니까 지금 곤란해하고 있어. 아버지 이런 일은 부르마한테 상담하는 게 어떨까요? 맞아. 캡셀 코퍼레이션으로 가자. 손오공이잖아. 미스터 포프도 있고. 왜 그래?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데스트론 가스라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데스트론 가스를 만들고 있는 기계가 어딘가 있는 것 같아. 부르마씨, 어떻게 그런 데스트론 가스를 해독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주세요. 우리들은 데스트론 가스를 만들고 있는 기계를 찾아가지고 파괴할게요. 응, 알았어. 나도 아직 죽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들 몸으론 그렇게 오래 못 버틸 테니까 빨리 서둘러야겠네. 부탁할게, 부르마. 오반, 우리들은 선우 그 기계를 부시러 가자. 근데 그 가스 말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코코? 뭐 신이 가르쳐줬어요. 장소는 전부 네 군데라고. 하나는 그란도 아폴론. 두 번째는 서쪽 사막 피라미드. 세 번째는 분부쿠 섬. 네 번째는 얼음의 대륙. 자, 5번. 그럼 우리 둘이서 일단 나눠가지고 찾아보자고. 선호공, 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 피콜로가 나타났다. 피콜로. 자, 그럼 셋이서 나눠서 찾아보자고. 일단 나는 그란드 아폴론에 갈게. 그럼 나는 서쪽 사막으로 갈게요. 그럼 나는 분부쿠 섬으로 갈게. 자, 그럼 모두 자신의 목적지에서 데스트론가스 장치를 파괴하면은 얼음대륙으로 모여서 모이자고. 알 수 없는 몬스터가 나타났다? 뭐야 너희들,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 밖으로 나갈까? 자, 모두 절로 뒤로 물러서 있어. 얘네들은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가메하메파. 어? 나오지 않는데? 기술이 안 나가. 한 번 더. 안 나가. 가메하메파가 안 나가. 자, 그럼 6탄전이다. 가메하메파가 안 나간대요. 선호공, 왜 가메하메파가 안 나가? 카드 3장 고르래. 싸우는 방법이 또 다르네. 자꾸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달라져. 오토로 해볼까요? 오토. 전투가 3보단 좀 낮은 것 같긴 하고. 오토로 한 번 더. 그래도 뭔가 2가 전투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역시 왜 2가 그러면은 절정이었다는 얘긴데, 아직까지는 2가 최고네요. 제가 보기에. 이겼다. 아니 근데 왜 2처럼 전투를 못 만들었을까요? 좀 아쉬운데?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해본 건 아니고 잠깐 좀 해봤는데요. 앞부분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해본 인상으로는 2가 역시 제일 재밌네요. 제가 괜히 2를 인생게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역시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3랑 외전은 제가 뒷부분까지 더 해보진 않았지만요. 앞부분만 딱 잠깐 해봤을 때 느낌은 2가 제일, 드래곤볼 Z2가 가장 뭔가 절정인 것 같아요. 드래곤볼 Z 시리즈에서는. 지금 메탈기어 하고 있지만요.
메탈 기어 솔리드 4가 끝나면은 이 드래곤볼 시리즈를 한번 좀 간단간단하게라도 좀 해보려 그랬거든요. 뭐 근데 이 여섯 개 지금 잠깐 해보니까 역시 2를 드래곤볼 Z2를 제대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허접하게 해봐가지고 좀 저도 뭐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랬어요. 드래곤볼 Z를 제가 옛날에 패미콤 있을 때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레트로 프리크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딱그 드래곤볼 Z1이 레트로 프리크에 대응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해본 게참 아쉽네요. 그게 아쉽네. 슈퍼 패미콤으로 나온 드래곤볼 Z 있잖아요. 이거보다 패미콤으로 나온 드래곤볼 Z2가 전투는 더 박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이게 드래곤볼 Z2가요. 이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의 정상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지금은. 기회가 되면은요, Z3라든가 이거 Z 외전도 해볼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Z2부터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리즈였던 거, 요거는 거의 무슨 액션 게임이었는데, 이 액션 게임도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았었어요. 나름대로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래곤볼 2, 3. 2, 3는 조금, 저는 약간 하기 불편하더라고. 게임이 약간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잘 진행 방법이 조금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 암튼, 패미콤용 드래곤볼 시리즈. 짧게 해봤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